100살 공주. 흰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장미처럼 빨간 입술을 한 아이였지요. 흰 눈처럼 예쁜 우리 아기를 백설 공주라고 불러야지. 하지만 백설 공주를 낳은 지 얼마 뒤에 왕비는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어요. 새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질투심이 많았어요. 왕비는 요술 거울 앞에서 서서 이렇게 묻곤 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사실만 말하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만족했어요. 백설 공주는 자라면서 나날이 아름다워졌어요. 하루는 왕비가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 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질투심으로 화가 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아무도 모르게 없애고 오너라. 사냥꾼은 백설 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백설 공주를 차마 해칠 수가 없었지요. 공주님, 새 왕비님이 공주님을 해치려고 해요. 그러니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아셨죠? 사냥꾼은 혼자 왕궁으로 돌아가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똑똑똑.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백설공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크기가 작았어요. 의자가 7개 있는 식탁이 있고, 그 식탁 위에는 접시와 수저가 7개씩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방 안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어머나, 아주 조그만 침대가 있네. 백설공주는 7개의 침대에 차례차례 누워보았어요. 그랬더니 7번째 침대가 공주에게 꼭 맞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어. 백설공주는 침대에 눕자마자 콜콜 잠이 들었어요. 어두워지자 오두막집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바로 7명의 난쟁이들이었어요. 7명의 난쟁이들이 7개의 작은 초에 불을 붙이자 집안이 환해졌어요. 으악! 누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백설공주를 발견한 7번째 난쟁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자 모두들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다. 어디서 온 누구일까? 난쟁이들의 소곤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눈을 딱 떴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는데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백설공주의 말에 7 난쟁이들이 모두 함께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7 난쟁이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처럼 음식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주었어요. 아침이면 일을 하러 가는 7 난쟁이들에게 뽀뽀도 해주었지요.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는 행복했어요. 물론 백설공주와 함께 사는 7 난쟁이들도 행복했답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새 왕비가 요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아름답지? 숲속 7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지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못된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야겠어. 새 왕비는 비단끈을 파는 노인으로 병장하고
숲속 오두막집으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비단끈 사세요. 아주 고운 비단끈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설공주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 손으로 짠 고운 비단끈이랍니다. 허리에 메어보구려. 새 왕비는 비단끈으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꽉 묶어버렸어요. 숨이 막힌 백설공주는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헹!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름답다고? 이젠 어림도 없지. 새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 백설공주를 살펴보던 난쟁이들이 허리에 묶은 비단끈을 풀자 공주가 눈을 번떡 떴어요. 난쟁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한편 새 왕비도 백설공주가 살아난 것을 알았어요. 요술 거울이 말해주었거든요. 새 왕비는 이번엔 머리빗 장수로 변장했어요. 아가씨, 예쁜 머리빗이 있답니다. 한번 빗어봐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의 머리에 독을 묻힌 빗을 꽂았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이 이번에도 공주의 머리에서 독이 묻은 빗을 찾아 빼내어 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깨어났어요. 다음날 거울을 보던 새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니. 새 왕비는 사과 장수로 변장을 하고 다시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사과 사세요.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백설공주는 이번만큼은 쉽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안 돼요. 난쟁이들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참 의심이 많은 아가씨군요. 자, 맛이나 보세요. 새 왕비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독이 없는 파란 쪽은 자신이 먹고 독이 묻은 빨간 쪽은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향긋한 사과 향에 끌려 백설공주는 사과 반쪽을 받았어요. 사과 한 입을 베어삼키려는 순간 백설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해가 질 무렵 일곱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공주님이 또 쓰러지셨어! 하지만 이번에는 비단끈도 머리빗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도저히 땅에 묻을 수가 없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위해 꽃으로 장식한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을 나무 그늘 밑에 두고 날마다 백설공주를 보며 슬퍼했어요. 한편 왕궁으로 돌아간 새 왕비는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물론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시죠. 못된 새 왕비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숲으로 사냥을 나온 이웃 나라 왕자가 백설공주의 관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여전히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오,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일곱 난쟁이에게 부탁했어요. 백설공주를 나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왕궁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왕자가 백설공주의 간을 번쩍 들어 올렸을 때 공주의 몸이 기우뚱하면서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공주님이 살아났다! 공주님이 살아났다고! 일곱 난쟁이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쳤어요. 왕자도 너무 기뻐서 백설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네, 왕자님. 백설공주의 두 볼은 어느새 새빨간 사과처럼 되었어요. 드디어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못된 새 왕비도 이웃나라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지요.
왕자의 아리따운 신부가 바로 백설공주란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누군가 뜨겁게 달군 새구두를 새 왕비 앞에 놓았어요. 새 왕비의 눈에는 그 구두가 아름다운 황금 구두로 보였어요. 으악, 뜨거워라! 뜨거운 새구두를 신은 새 왕비는 쉬지 않고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이렇게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왕자와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백설공주처럼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왕비처럼 살다간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 안녕!